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우 영화야 100 인터넷 강의 수강자 분께서 질문 주신 거고요. 데이 15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데이 15. 자, 데이 15의 스몰 토크에 있는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pen I could use? 라는 Do you have a pen I could use? 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너 펜 가진 거 있니? 라는 문장인데 혹시 이 문장을 Is there a pen that I could use? 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분은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영어식 주어잡기 때로는 인칭대명사 You, they, 뭐 we 이런 걸 주어로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문법책에 보면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라는 구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웬만큼 해소가 되신 분이지만 아직도 문장, 개별 문장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의구심이나 또 대입해보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생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좀 익숙해지자 이런 쪽으로 가고 싶기는 한데 이제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이전 강의에서 We have more charging stations around now 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전기차 관련 얘기인데 전기차 사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봐 왜냐하면 충전소도 요즘 많이 늘었잖아 라고 할 때 There are more charging stations 라고 하면 제가 강의에서 너무 3자의 입장에서 팩트 혹은 상황을 그냥 단순 팩트를 기술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제 말을 인터넷 강의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Do you have a pen I could use도 마찬가지 논리냐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동료에게 야 너 펜 있냐? 너 돈 있냐? 이럴 때는 100% do you have 라고 할 것 같아요 Is there? 이상하죠? 그런데 야 요즘 충전소도 많이 늘지 않았냐? 이러면은 헷갈리기 시작할 것 같거든? We have more charging stations around now 이렇게 하거나 There are more charging stations 라고 해서 There are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예를 들어 테드 연설에서 어떤 기술 전문가 미래학자 이런 사람이 나와서 부문형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There are lots of 무슨 무슨 tablets나 gadgets 아니면 devices out there 이렇게 유도부사를 쓸 거냐 아니면 We have 정말 멋진 gadgets out there 아니면 devices 이렇게 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그 화자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진 않지. 그런데 we라고 하는 것은 audience, 내 말을 듣는 사람과 일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도 우리가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 내 입에서, 그죠? 그런데 there라고 하면은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거든. 그냥 시중에는 수많은 이런 고가의 물건들이 많다. 이런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그걸 나누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 또 기업과 컨슈머 이런 걸 좀 나누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Do you have a pen I could use? 이런 걸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이 야 너 돈 있냐? 니한테 묻는 거잖아 따라서 Is there a pen은 말이 안 돼 그냥 Do you have a pen I could use가 맞아 그 다음에 야 너 돈 가진 거 좀 있냐? 하면 Do you have cash on you? 이렇게 Do you라고 할 수밖에 없어 너한테 있는 거지 Is there any cash? 이상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조금 더 포괄적 개념으로 번지면서 요즘 전기차 충전소 되게 많잖아 이럴 때 그건 정말 선택의 문제거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은 3자 third party 입장에서 팩트를 기술할 때는 there are lots of 뭐 more 아니면 뭐뭐뭐 charging stations around now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도 전기차 오너로서 또 뭔가 좀 그런 상황에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을 줄 때는 We have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범위가 좀 더 좁혀지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광진구에 살아 광진구 주민이야 내가 요즘 광진구에 충전소 엄청 많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We라고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 광진구 주민과 서초구 주민이 얘기할 때는 There are를 자꾸 쓰기 시작하면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광진구 주민 입장에서는 We have 뭐 more charging stations in my neighborhood 아니면 in our neighborhood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광진구 주민이 서초구 주민들 그쪽에는 별로 없죠 하면 you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또 대화를 쓸 수 없단 말이지 그런데 저쪽이 마포구 그쪽에는 또 뭐 어떻다 그러던데 이럴 때는 당연히 the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상황권별 건별 컨텍스트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인 we, they,you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There are 이렇게 해서는 말 뜻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지 않나? 오늘 한 건 했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끝으로 갈수록 영상이 끝으로 갈수록 조금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보고 에이 재수 없어 꺼버리면 손해 보신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조금 이해되시죠? 오케이 오케이.